Times. 우리가 6위를 되게 많이 했더군요.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몇 대째야? 6,1위! 뭐... 몇 대야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진짜 많이 했네요. 9개째네요 그러니까? 네, 9개째. 이게 작년... 아니 작년도 아니고 올해만 이만큼을 했어요. 올해만. 그렇죠. 6일이라는 게 없었다가 네, 3월 8일 날 일단 아니, 한꺼번에 4개를 했고 로즈우드 아니면 6위 아니야? 뭐 이러다가 네, 우리가 6위를 6위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했어? 그동안 없던 안 했던 6위를 올해 다 몰아서 하나 봐요. 봐요. 네. 자, 자 기존의 한 주평들 한번 살펴볼게요. 페이드 3톤 선버스트가 네. 있었는데요. 이게 80.5 멀쳐도 블루스 네. 그리고 백만송이 장미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로즈우드 향이 많이 난다 그래서 네네네. 백만송이 장미가 맞아요.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 61년도의 그 특징이 네, 그거잖아요. 특징이 이제 그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되기 전에 네. 이제 그 슬라브로 돼 있을 때. 네. 그래서 그 다음 거 3톤 선버스트 거는 멀쳐도 블루스 락. 저는 99만 송이 장미 80.5. 그 다음에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버 3톤 선버스트 이거 82점 나왔고요. 블루스 오버 블루스 락. 저는 도매시장 100만 송이 장미. 이 드립이 아주 흥했네요. 네. 네, 에이지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 이거 82.5. 블루스 락 오버 블루스 락. 네. 저는 100만 송이 도소매 콜라보. 도매시장의 스케일에 소매의 디테일.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에이지드 쇼어라인 골드 오버 3톤 선버스트 이건 81.5였고요. 요게 이제 프로파일링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해군입니다.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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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억나시죠? 81.5였고 선생님은 광안리 야경. 저는 한번 스트레스는 영원한 스트레스. 해병대 네. 느낌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카센터 사장 네. 있죠? 카센터 사장. 카센터 사장이 쓰던 네. 네,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트 81.5였고요. 클래식카. 저는 선생님 클래식 스포츠카. 저는 로즈우드 함량이 높다고 해서 101만 송이 장미. 그 다음에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오버 3톤 선버스트. 그것도 이뻤어요. 네, 이거 82점 나왔고요. 로즈우드가 대세인가? 저는 100만 송이 흑장미. 흑장미. 네, 이렇게 드렸어요. 그 다음에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 이게 81.5였고요. 집에서만 말고 무대에서 치십시오. 저는 들장미 소녀 캔디. 소녀 감성의 소리가 얌전하다 해서 네. 들장미 소녀. 네. 진짜 최근에 너무 많이 했네요. 자 오늘 6일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링 모델 797만 9천원이고요 바로 선생님이 프로파일링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던 기타인가요? 이것도 해군인데. 해군이에요? 네. 이게 바다 느낌이 좀 아니잖아. 안 나는데 네. 이게 그냥 멀쩡한 걸 샀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런 데는 기타를 열심히 치니까 이게 까지겠지만 네. 이런 데 잘 안 까지거든요. 그렇죠. 거기 네. 왜 까졌을까요? 여기도 버클로 까겠다는 무리가 있어. 이게 저게 있어요. 그 모터사이클에 아주 비싼 옵션인데 네. 기타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옵션 품목. 아 그래요? 네. 모터사이클에? 네. 정말 그 타고 가다가 타고 가다가 네. 떨어뜨려 갖고 넥을 부러지고 여기 작살나고 넥을 간 거야. 아. 61년도에는 이거 쿼터손 이거 그게 없었잖아요. 네네네. 태워서 한 게. 네, 아 네. 그게 없어서. 네, 그래서 해군인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아. 탐 크루즈 기타입니다. 아, 그... 알겠습니다. 네. 요새 또 탑건이 또 요새 네. 또 유행하다 보니까 넥을 갈았어. 아 그렇군요. 완전 작살났습니다. 탐 크루즈가 직접 갈아버린 네. 네. 그 넥이 갈린. 그래서 오토바이에다가 직접 끼우고 다닌. 네. 다니다가 뭐 어떻게 해갖고 떨어져갖고.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탐 크루즈 기타. 네. 네 이건 탐 크루즈 프리미엄이 좀 붙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괜찮아. 탐 크루즈 기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죠? 가격이? 797만 9천원. 아, 센티미터당 한 8만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해군은 해군인데 예전에 이제 그 성격 안 좋은 그 해군 장교 보통 아니고. 안에서 치던 사람이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기타를 뭐 오토바이다 꼽고 막 다니던 사람이 네, 기타를 바닥에 갈았을 때 이렇게 생기는 일이 넥도 부러지고요. 그렇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는데 아주 화려하네요. 예. 탐 크루즈 기타. 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거 넥 부러졌던 기타 아닙니다.
이거 재미로만 보시고요. 네. 이게 야 그 넥 부러지 기타를 거기서 그렇게 팔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재미로 하는 프로파일링 오늘은 탐 크루즈 기타로 정리해봤고요.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8cm. 네, 무게는 3.38kg. 두께 43+2mm, 12프레트 뚜레는 77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헤비렐릭 락커 핀이시고요.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렉의 60년대 오벌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본넛의 42mm입니다.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내로우 톨프렛 61.05프렛이고요. 핸드와운드 FAT 60s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미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 볼륨 투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투 와이어링 그리고 톤 세이버 블리드가 들어가 있고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올라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픽업 조정 잘. 깁슨 치다가 펜더 치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깁슨 치다 와서 그런가 진짜 좀 어색한 어색한 느낌이 어색해. 잘 아, 좋은 소리가 네. 나는데 어색해요. 와 진짜 되게, 서로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없냐? 원래 이렇게 없어. 이게 가난한 기타구나 이거 아주. 뭐 앰프가 울려야지 뭐. 와 깁슨 세대 영향이 진짜 크네. 와 진짜 잭 들 꼽힌 소리 나네요. 이야 좋습니다. 진짜 짹짹거리고 좋네요.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라이고요. 좋습니다. 좋긴 좋네요. 네. 아. 이거 다시 팬더의 세계관으로 확 편입이 그렇죠. 됐어요. 네, 마샬 게임.
굿. 좋다. 좋습니다. 자, 코러스 및 뭐 콩콩콩게 공간에 놨습니다. 좋네요. 아, 탐 크루즈 좋은 거 치네. 반주 묻혀서 들어오겠습니다. 좀 볼륨을 올려야 될 것 같아. 원, 투. 아이 신난다. 아이고 좋네요. 좋습니다. 야. 또 깁슨 치다가 팬더로 오니까 아, 또 다른 색다른 매력에 또 흠뻑 젖어들게 됐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 있죠. 뭐 깁슨은 락, 팬더는 블루스. 네. 뭐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탑건이죠. 그 탐 크루즈 나온 영화. 그렇죠. 탑 팬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탑 팬더. 네. 알겠습니다. 네, 61년도 팬더 스트라토캐스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로즈우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슬랍으로 빡 깐 거. 그 라미네이티드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있고 플랫 라미네이티드가 있는데 61년도가 이제 플랫 라미네이트다 보니까 로즈우드 향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맨날 뭐 100만 송이 장미네, 99만 송이 장미네, 101만 송이 장미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뭐 깁슨을 하다가 온 영향도 있겠지만 이게 좀 사운드가 엄청 유쾌하고 네. 좀 신나는 네.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좀 있어서 저는 메리, 즐거운 메리 써서 네. 로즈메리 드리도록 로즈메리. 하겠습니다. 네. M-E-R-R-Y예요. 네. 원래 로즈메리는 M-A-R-Y입니다. 로즈메리. 네. 로즈메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로즈우드란 뜻이에요. 메리 네. 로즈. 즐거운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네, 그렇죠. 메리 미 할 때 네. 네. M-E-R-R-Y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입니다. 평균 점수 79.5. 네, 지금까지의 그 기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비슷한 네, 수준. 80점, 79에서 82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일 스트라토캐스트 헤비렐릭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재즈 마스터. 오늘 뭐 맨날 뭐 다 800에서 1000 사이 하는 기타 하다가 260짜리 볼래니까 이렇게 앙증맞게 보이네 가격이. 아,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싼 기타 서비스로 따라온 기타. 이 앞에 4대 3은 저거 한 대 그냥 줄 것 같은 기타. 줍니다. 네, 그렇죠. 네, 필 줍니다. 이렇게 4대 3은 저거 줘야지. 줘야지. 얼마야? 4대 거의 한 3천만 원어치 네, 사는데 네, 저거 하나 10% 할인 정도 네. 하면 저거 줄 수 있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재즈 마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